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브이라이브가 끝나고 저는 또 이렇게 혼자 남게 됐습니다. 요즘에 복잡을 되게 많이 해서 오늘도 조금 하고 가려고 이렇게 남았어요. 오늘 좀 귀여운 거 같죠? 머리도 좀 잘랐어요, 짧게. 네? 여태껏 만든 것들을 살짝씩 들려드리면, 이 곡은 제가 안 달라서 좀더 나를 더 봐줘라. 그 사람이 행성이라면 주위에 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난그별 중에 한 개고, 근데 거기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 그 행성을 제일 잘 밝히는 별이 되고 싶다. 살짝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살짝 그런 느낌을 되게 재미나게 오늘 써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을 터질 듯한 느낌이야. 황홀한 이 순간이 더 비어지지 않게. 너 나의 추억 합치면 둘보다 그 무한대 기억 안에 들어갈게. 너의 안에 또렷하게 기억나 못 막지 분하게. 오케이. 제이. This is how I feel about you. Twilight, it's like twilight, yeah. 네, 지금은 저희 여기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또 소곱창, 대창, 막창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죠? 제가 일주일 전에 3일 내내 소곱창, 불막창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콜라에 많이 안 먹었는데 누가 콜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가 옆에서 이제 콜라 계속 먹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이 다녔잖아요. 점점 다 알긴 했는데 엄청 같이 다녔으니까 콜라 먹으니까 똑같이 사는 거죠, 콜라. 그러니까 먹으니까 중독되는 거야. 원래 알로에 막 아침에 써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지금 밥을 다 먹었고 꽃과 편지지를 들고 어머니한테 가는 것까지 이제 그걸 찍을 건데 저도 조금 긴장이 됩니다. 어머니한테 이제 성인이 되고 처음 드리는 거라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Let's go! 아, 드디어 꽃집으로 왔습니다. 아, 지금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꽃집이 지금 많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기 찾아서 여기가 되게 꽃이 이쁘대요. 그래가지고 찾아와봤는데 빨리 부모님한테 드릴 꽃 사러 가시죠. 고고! 이건 뭐예요? 스토크. 스토크 이게 향기라는 정말 좋지 않나. 어머니한테 드릴 꽃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꽃이고요. 어머니한테 드릴 편지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드리는 거라서 긴장이 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할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밥 먹으러 간다고 하고 왔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와 있는데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 어머니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어머니가 받아. 엄마, 아빠, 나와봐. 긴장이 됩니다. 어머니가 나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진짜 아무런 얘기도 안 했거든요. 어머니가 나오셨거든요. 가시죠. 왜? 이게 뭐야? 아니 꽃다발을 왜줘 엄마? 하고 편지. 어? 이게 뭐야? 그냥 서프라이즈. 어머니한테 미치겠다 내가. 이거
내가 원래 어머니한테 이렇게 꽃이랑 편지를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엄마도 좋지 한마디 해줘. 뭐 중간에 말을 해준 거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어찌됐든 너무 감사해. 고마워. 지금 안 와도 되려나? 어리한테 고마워. 어머니 가게에서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네, 신입겠죠. 고기가 지금 다 익었고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 이거 장어를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일단 여기에 찍어 먹는 게 정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찍어 먹을게요. 네, 쫄깃쫄깃하네. 그리고 이거는 이거 하나 그거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생강을 좀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그다음에 부추도 먹어. 매점이 나 어때요? 맛이 어때요? 아주 쉽지가 않아. 맛있게 먹겠습니다.